와. 미쳤습니다. 아. 쇼타임으로 해버리니까 방구를 껴버리네. 야, 이 새끼 봐. 어머, 이 새끼 봐.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아주 대단하고 멋진 녀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상훈 TV 그 조회수에 혁혁한 공을 세웠었던 로봇의 자동변신 옵티머스 프라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끝판왕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로봇의 트랜스포머 그림록 되겠습니다. G1 버전! 앞쪽에 그림록이라고 써있고 뭐 로봇앤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림록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오토봇이고 다이노서로 변신을 하는 로봇 되겠습니다. 여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똑딱똑딱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됩니다. 아, 구성 자체를 여러분들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충전기 설명서 Let's get started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그림록의 메달인데 뭔가 리미티드 한정판 뭐 그런 느낌일까요? 왕관이 또 있고요. 로봇 헤드에다가 아마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기들, 블레이드와 블래스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도 이따가 뭐 채우고 해볼게요. 나머지는 없고요. 요렇게. 엄청 큽니다. 네. 요쪽에 전원 버튼 있죠. 전원을 켜면 열면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 생각하면 이거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뭐 박스까지 이렇게 음성이 나오게 뭐 되어 있다라는 거. 200만 원이 넘습니다. 예판가도 190이 넘었었고 특별히 제가 로봇앤 또 코리아와 구독자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상훈 TV 구독자 상추만을 위한 특별한 네 가격 혜택이 있습니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로봇앤 네 옵티머스 프라임 같이 또 비교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앤의 그림록입니다. 은색 메탈 느낌의 네, 공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톱도 금색이고 배 쪽도 금색이고 목 쪽도 금색이다. 안에 금색 맥기 밖에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뭔가 배가 볼록한 아주 귀여운 느낌의 공룡입니다. 얼굴 부분도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얘는 수동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좋아하는 느낌으로 포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발톱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뭔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도 포징을 할 수가 있다. 앞발이 너무 작으니까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슴에 오토마크 크게 있고요. 오토봇 이제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의 이제 가슴 느낌으로 변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열면은 전원 버튼 그리고 C타입 네, 충전 단자 리셋 버튼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엣지 있게 뭐 이런 부분들 네 등에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멋있죠? 추진체 같은 느낌들 아래쪽으로 길게 뻗은 꼬리 아래 꼬리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또 귀여운 공룡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희말탱이가 없죠? 막 처집니다. 그래서 배꼽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요 정렬을 합니다. 혼자 라이트가 보니까 눈 쪽에 원래 들어오는 거 아 들어오네요. 파란불이 들어오고 보이스 커맨드도 꽤 많아요. 일단 여기 있는 것만 37개 보이스 커맨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왜 트랜스포머인데 컨벌트로 하느냐 트랜스폼도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 친구의 트랜스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헤이 그림록 Yes, we go 트랜스폼 와! 와! It's extinction time.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아, 꽤나 멋있습니다. 만약에 공룡으로 변신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좀 갖고 놀고 싶다. 발톱을 앞에 가드처럼 대잖아요. 내려주면 더 멋있어요.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크라운을 씌워주면 되는 거죠. 아우, 지금 막 숨을 좀 쉬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씌워놨고요. 팔이랑 가슴이랑 이 크라운까지 금색 맥기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약간 일자눈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 로봇 일자눈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내용이 있고 특히나 안에 이 오토봇 안에 뭔가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진 느낌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스커트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허벅지는 진한 회색, 공룡의 원래 꼬리가 되는 이 로봇의 하체 쪽은 금색과 더불어서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아리 부분이 굉장히 튼실하죠. 하체 균형을 굉장히 잘 잡을 것 같고요. 공룡의 상체에 접히면서 그쵸? 머리가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고 날개 느낌, 뭐 팔도 정렬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쉴 때는 아니 쉴 때는 뭔가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로 네 쉬는 느낌이요. 네, 이게 쉴 때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 이 느낌에서 커맨드를 좀 몇 개 해볼게요. Hey, Grimlock. Yes, we go. Hello. Grimlock, 이제 우린 친구다, 뭐 그런 얘기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오른손에 얘를 장착을 합니다. 왼손에는 칼을 한번 넣어보고요. 그래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게 이렇게 발톱을 내렸을 때 예쁘게 딱 무리 없이 꽂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Hey, Grimlock. Yes, we go. Fire. Please, Grimlock, attack. 아, 멋있습니다. 아니, 이게 막 이렇게 쏘네. 그치, 약간 더 느낌 있게. Hey, Grimlock. Yes, we go. Attack. Me, Grimlock. Smash break. 어우, 파이널까지. 어택할 때 눈 빨갛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와, 미쳤네, 진짜. 너무 멋있다. Move forward. 일단은 막 빠르진 않네요. Move backward. 약간 앞으로 뭐 한 걸음 걸었다면 뒤로는 약간 반 걸음씩 오는 느낌은 있어요. Decepticons. Grimlock, no.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다 해보고 싶어, 다. 하지만 뭐 시간 관계상 몇 개만 더 해볼게요. Hey, Decepticon. 아, Hey, Grimlock. Yes, we go. Happy holiday. 뭐야? 아, 할리데이는 공룡으로 변해서 하는 거야? 아, 어머. 공룡 조금 이따 가려고 그랬는데. 와, 뭐 이참에 또. I am Dino Mighty. 난 위대한 다이노다. The Grimlock love this time of year. 한 마리 키우고 싶죠, 여러분. 아. 사실 로버트는 이제 우리가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진짜 미쳤다까지는 아닌데 공룡으로 이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Hey, Grimlock. Yes, we go. Bite. 우와. 와. 미쳤습니다. 아, 보셨어요? 입에서 빨간불 나오는 거. 공룡 좋아하고 로봇 좋아하는 뭐 어른이 아이들은 진짜 이거 미칠 것 같습니다. Hey, Grimlock. Yes, we go. Showtime. 미친 거 아니야? 쇼타임으로 해버리니까 방구를 껴버리네. 음성명령은 37개지만 이제 블루투스 모드로 연결하면 커맨드 입력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까지도 해볼게요. 진짜 하루 종일도 갖고 놀 수 있겠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로봇엔 이제 그림록 네,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연결을 합니다. 연결도 굉장히 쉬워요. 바로 연결을 눌러주면 해당 번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그냥 연결 눌러주면 오!
자, 본인이 블루투스 커넥션을 석세스풀 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느린 동작, 빠른 동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가보자. 아니 그냥 걷는 게 아니고 걸을 때마다 입을 살짝씩 이렇게 움직이고 보고 움직이면서 가는 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뒤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로봇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잘 걷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게 뭐지? 약간 불 모양을 눌렀더니 여기에 라이트가 켜지면서 뭔가 동작을 합니다. 동작 부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수동으로 만든다는 거는 내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관절을 꺾어놓고 저장. 꺾어놓고 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코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작도 재밌는 거 몇 개 해볼게요. 슬리핑. 졸귀. 금방 깨네. 스쿼트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된다고? 제이씨. 자, 그리고 이게 URT라고만 써있어서 이거 UR 너 T야? 너는 T다. URT라고 써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것도 있어요. 아, 겁나 귀엽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엔조이 밀. 꼭 씹어먹네. 봤어요? 한편으로는 좀 무섭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크러쉬 한번 해볼게요. 크러쉬. 오토봇도 한번 해볼게요. 오토봇. 크레이지 그림룩, 크레이지. 아, 이거 약간 하기가 두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오, 과해, 과해. 찰지 대보기, 찰지.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로봇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변신할게요. 이건 뭐야? 오토봇 마크 돼 있는 거? 옆으로도 갔나? 옆으로는 엄청 조심스러운데? 제가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크기는 확실히 옵티머스 프라임이 더 크네요. 대신에 이 몸빵은 그림록이 또 훨씬 큽니다. 엘리트 버전이라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버전으로 해서 우리말로 입력이 되는 옵티머스 프라임도 출시가 됐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빨리 변신하는지 한번 속도를 대결 한번 해볼게요. Hey, Grimlock. Yes, we go. Hey, Optimus Prime. Greetings. Transform. 옵티머스 프라임 승! 그만큼 얘가 변신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으로 변신했을 땐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물론 얘가 더 빠르겠죠? 한번 볼게요. Convert. 단순하지만 깔끔하게 변신하는 느낌이고 이 친구는 뭔가 복잡하게 변신해서 조금 멋있게 변신하는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뭐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푸시업 한번 시켜볼까요? 푸시업.
푸시업을 약간 진짜 깔짝깔짝하네요. 제대로 된 정석 또 이 옵티머스 프라임 아니겠습니까? 와, 정석이죠. 야, 보고 배워라. 이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또 많이 됐더라고요. 요거 조금 길긴 한데 쿵푸 메스터가 있어요. 쿵푸. 알았어. 오오오 이거 우와. 옆자리. 하이. 아 미쳐. 하이. 하이. 2단 봤죠? 아래 차고 중간 차고. 단점은 좀 길어. 얘 혼자 지금 심취해 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아 마지막 귀모근까지. 예. ABS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뭐야 뒤로 한다고? 어머. 자 푸시업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푸시업 하죠. 미쳤다 진짜. 이거 봐봐. 트위스트 하지. 와 토마스 핸드스탠드가 된다고? 말도 안 돼. 와 씨. 야, 이 새끼 봐. 어머, 이 새끼 봐.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들, 물구나무 서기까지 막 해버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림록도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팅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까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옵티머스 프라임 찬조 출연해주셨고 그림록을 중점적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혹시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네, 이상훈 TV 더보기나 네, 고정 댓글 들어가셔가지고 최저가 180몇만 원까지 아마 다운을 시켜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판 때 놓치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이 또 어필을 하죠. 알았어.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연말 재밌게 잘 보내세요. 안녕.